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요영이의 출발 새 아침. 노영이의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 방뉴스부터 만나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미국이 어제 기습적으로 1%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자마자 또 장중 매매가 일시 정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는데요.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침체장의 백약이 무효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사상 최대 낙폭을 갈아치웠습니다. 연준의 깜짝 제로금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오늘 하루 만에 2,997포인트, 3,00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퍼센티지로는 12.93%가 하락을 해서 2만선을 간신히 턱걸이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12%, 11.98% 급락했는데요. 뉴욕 증시는 개장하자마자 올 들어 세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장 초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3월 들어서만 지난주 9일, 12일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이 서킷 브레이커란 S&P 500 지수 기준 7% 이상 급락하면 15분 동안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도 증시는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는 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앞서 연준은 기습적으로 월요일 아시아장이 시작하기 전에 공식 FOMC 4월 앞두고 1%포인트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해서 제로 수준을 낮췄고요. 여기 7천억 달러, 850조 원 상당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오히려 야 미국 경기마저 꺾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 세계적 유행으로 주요 국가들이 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꺼내들었던 다양한 이 통화, 재정정책으로 돈을 풀고 있지만 금리 인하 효과는 그때만 못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위기가 감염병으로 출발해서 실물 경제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이 예전처럼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한국은행도 임시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제로금리 시대가 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제로금리로 낮추자 한국은행도 어제 임시금통위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췄습니다. 이른바 B컷을 단행했는데요. 이제 기준금리는 0.75%로 우리나라도 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금통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했고 1명만 0.25% 인하를 주장했는데요. 이주열 총재는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강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해 경제 위축 정도가 예상보다 크다. 영향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금리를 내렸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B컷을 단행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9.11 테러가 있었던 2001년 9월 당시에 0.5% 기준금리를 내렸고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가시화됐던 2008년 10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대폭인 0.7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반박자 늦은 금리 인하에 금융시장은 냉각됐습니다. 어제 종합주가지수는 3.19% 떨어진 1714로 마감을 했는데요. 불과 며칠 만에 8년 5개월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설 외환시장에서 어제 원달러 환율은 6원 70전 올라 1226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우리 정부는 이 대외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통화스와프를 서둘러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외환 보유고는 많지만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가파르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빠른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주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질까요? 기준금리 제로 시대에 한국 경제는 사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1% 초반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게 되면 실질금리는 사실상 제로인데요.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는 연 1% 초반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오늘부터 시차를 두고 0%대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출금리도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금금리가 내리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이 코픽스 금리도 하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죠. 낮은 금리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다시 물가가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면서 금리가 낮아져도 이 불안감에 소비가 전혀 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예금과 적금에는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 금리가 낮아지면서 돈 굴릴 방법이 마땅치 않자 은퇴 이후에 이자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의 고비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정부가 최악의 경우에는 L자형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처음으로 언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 L자형 경기 침체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가 L자형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는데요. L자형이라는 건 이 말 그대로 경기가 침체된 후 회복 기미 없이 장기간 저점 상태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V자형 경기 회복을 기대했던 정부가 L자형 경기 침체 우려를 내놓은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김영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가 사상 초유의 글로벌 감염 사태로 확산되고 있다며 과거 감염병 사례에서 나타났던 글로벌 경제 일시 충격 후 반등, 이른바 V자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U자, 더 나아가서는 L자형 경로마저 우려가 된다라고 시인을 한 겁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실제로 코로나 진원지인 중국과 한국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미국, 유럽은 오히려 확산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김 차관은 지난주 증시 안정을 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요. 자사주 매입 한도를 완화했는 이 긴급 조치를 단행했는데 앞으로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제 수합시장, 외환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서 외화 유동성 점검과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시장 변화 여건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응반을 마련하겠다. 금융, 외환 부분의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추가 경정 예산안을 놓고서 여야가 힘겨루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추가 경정 예산안이 좀 증액이 된다거나 뭔가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조금 종식될 수도 있습니까? 일단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인 지원이 중요합니다. 지금 영세 소상공인들은 지금 매출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지금 대출을 염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실질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현장 창구에서 한두 달 걸리는 이 서류 심사 기간을 좀 줄여야 하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지원이 돌아가도록 빠른 지원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이죠. 저희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의 자랑 코너입니다.
물론 두 분이 얼마나 좋은 기회를 얻었는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할게요. 김현성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 뭐 머리에 뭔가 힘을 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요?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지금 4.15 총선 대진표가 쏙쏙쏙쏙 완성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은 이 4.15 총선 대진표 전반적인 총평을 한번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전반적인 총평을 말씀하시자면 거대 양당의 공천 얘기하시는 거죠? 뭐, 그렇죠. 예, 거대 양당의 대진표와 관련된. 보면은 민주당은 비운 거 조차 없고. 비운 것도 없다? 네, 공천이 잘못됐다? 미래통합당은 예. 비운 건 있는데 채워놓는 데서 좀 문제가 생겼다. 아. 네, 뭐, 그렇게 저는 약간. 그럼 비웠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쪽에 있던 분을 저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막았다 제가 뭐 이런 어쨌든 얘기던데? 이제 예. 비운 거 자체는 비웠는데 채워놓는 데 좀 문제가 생겼고. 다른 데 조금 문제가 생겼고. 네. 미래통합당은 뭐 비운 게 별로 없으니까. 네. 채울 것도 없죠. 그렇군요. 자, 우리 김현성 평론가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을 놓고 양당이 총력전을 치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로 지역구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가 출전하면서 굉장히 핫한 지역구가 됐고 네. 또한 동작을 같은 경우는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관련돼서 반드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약간 바로미터 같은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어떤 그 새로운 자리매김을 위한 바로미터처럼 생각해서 이수진 영입 인사를 놓고 그래서 양당이 어떤 건건일척이요. 아주 총력전이다. 어려운 말을 막 쓰시네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이거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 원래 이제 그 김영호 공간 미래통합당의 김영호 공간위원장이 약간 불도저처럼 처음에 싹 밀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김종인 뭐 영입설이 나오면서 계속 그때부터 좀 흔들리신 모습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결과론적으로는 뭐 정병국 의원이라던가 그쵸. 뭐 이완구 전 총리라던가 이런 분들을 이제 모신다라는 얘기까지 갑자기 시작이 나왔어요.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또 했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게 다 없어지고 황교안 대표 혼자 총괄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을 맡아서 선거를 꾸리겠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 선거에 비해서 선대위원장이 누구를 오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표심이 달라질 걸 가능성이 그건 아니에요? 낮긴 해요. 낮긴 해요. 예전에 비해서. 왜냐면은 사실은 보세요. 우리 이제 YTN도 보시면 네. 작년 2016 선거 생각해 보시자고. 선거 한 달 전에 3월 중순에 뭐 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선거예요. 네. 격전지부터 뭐 온갖 당의 정책들 공약들 뭐 문제 있는 것부터 온갖 격전 다 찾아다닙니다. 지금 24시간 코로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선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사실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이 누구 오냐는 그 변수에 따라서 크게 표심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없다는 건 아닌데 예전 선거에 비해서 좀 낮아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전 대표가 오는 것과 김종인 전 대표가 안 오고 황교안 대표가 오는 것과 뭐 결과적으로 혼자 하는 것과 미래통합당의 전체 득표율이 크게 차이가 날 거라 저는 보진 않는데 문제는 어떤 점이 있냐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종로 선거에서 현재 여론조사 보면 그리 좋은 성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종로에 전력 투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로 황교안 대표의 당내 리더십의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과연 선거를 잘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선 전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고 봐요. 아마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부르려고 했던 때의 마음은 결국은 이제 중도,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에서의 선거 결과는 상당히 예측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다만 이제 수도권은 박빙의 선거구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 박빙의 선거구에 조금 도움을 주겠다라는 네. 생각에서 이제 중도층에 대한 흡입력이 있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통해 갖고 약간은 수도권 선거에 대한 기대를 높이려고 했는데 아마 이제 둘 간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권을 달라는 김종인 위원장 측과 네. 공동
김정은 위원장 정도로 하자라고 했던 이 황교안 대표, 전 대표, 아, 대표죠. 대표 사이에서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흠결이 난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사실상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중요한 그 이번 선거의 전략으로서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막판에 결렬됐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돼서 그리고 본인이 선대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이 선거에 대한 이제 책임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종로에서 떨어졌을 때 대권 후보로서 황교안 후보의 가치는 낮아지는 거고 수도권에서 살아올 오세훈 만약에 살아오게 된다라면 오세훈 후보나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가 살아오게 된다라면 상당히 이제 불편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홍준표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까지 살아서 돌아온다라면 황교안 대표의 미래는 상당히 어두워진다. 살아서 돌아오면 어두워진다. 그렇죠. 아, 살아서 돌아오면이라는 표현이 되게 그렇죠. 인상적이네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요. 제가 좀 전에 김현석 평론가 말에 조금, 탁 귀에 들어온 꽂힌 말이 하나 있어요. 오랜만에.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이런 말이었는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전 선대위원장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별로 도움은 안 될 거다라는 결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식상에 사실과 달리 인식상에 사람들은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여야를 넘나드는 이것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중간일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이소부에 나오는 심포도 수준인데 제가 하는 얘기가. 네네, 심포도.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안 오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김종인 전 대표의 가치는 예전에 비해 사실은 시장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2012년 총선 대선 때는 와 보수 정당이고 박근혜 당시 후보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하나 좌클릭을 위해서 한 이겁니다. 2012년에는 친문 패권주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적장을 데려왔네. 그러니까요. 하나 우클릭이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시장에 보는 메시지. 근데 지금은 이미 지금 한 번 양쪽 정당 거대 정당에서 한 번씩 썼던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왔을 때 와 미래통합당에 하나 좌클릭으로 가가지고 중도로 확장하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어떤 그런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가 안 왔다고 해서 뭐 크게 실망할 건 없다. 저는 다만 떠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새로운 리더십을 잘 구축해서 끌고 나가는 게 한 달 동안 중요한데 지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생채기가 났으니 그게 걱정이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총선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는 거기까지 일단 하고요. 자 오늘의 메인 디쉬 한 분만 판다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수호하기 위한 모든 지지 세력들의 비례대표 그 맨 앞에서 모든 보수 세력을 저희는 떼어낼 것입니다. 탈법과 반칙은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국민께 보이게 되어 매우 참담하고 송구한 말씀입니다. 위성 비례정당은 어떤 형태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다. 또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연동형 비례제를 함께 추진했던 정당들은 집권 여당이 자행하는 배반의 정치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미래한국당 한성규 대표의 창당 선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내용이었고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비례정당입니다. 좀 전에 마지막에 들렸던 김정아 씨의 그 목소리 창피한 줄 아십시오. 얘기가 저는 막 갑자기 귀에 막 꽂혀 있는데.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비례정당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셈이고요. 앞으로도 존속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미래한국당 어제 그 비례후보 40명 발표한 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래한국당 비례후보로 531명을 심사했어요. 당선권이 20명 안팎 정도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중인데 531명이 신청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여기 안 냈어요? 저요? 신청 한번 해보죠. 아 근데 어제 발표 나오고 나니까 할 걸 했다. 아, 잘할 수 있는데 그거 왜냐? 그러니까, 내가 낫다. 아니 내가 솔직히? 낫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 20분 안에 들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보면 안 시켜줬을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제가 네. 보니까 이거 보세요. 어제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이 명단 받고 황교안 대표 경로했다. 염동열 위원장 이런 게 말이 되냐? 미래통합 분위기가 진짜 안 좋습니다. 아니 어제 미래한국당 쿠데타라 그랬대요. 한성수 네. 쿠데타. 난이라고 그랬어요. 한성수 난. 네. 왜 그러냐면 미래통합당에서 사실은 인재 영입으로 이제 추천한 사람들이 10명 정도 있다고 해요. 그렇죠. 한 명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21번부터 넣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이 비례통합 미래한국당 이 비례대표 명단을 쭉 보시면 기존의 문법과 완전히 달라요. 아. 그러니까 기존의 문법과 똑같은 거는 13579 여성, 24680 남성. 이거 말고는 완전히 네.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 비례대표라는 게 대부분 보면 뭐 누구 라인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렇죠. 지분 싸움도 있지만 그 내부가 저 들여다봤더니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복마전이에요. 뭐 발표하러 가면서 지운다고. 맞아요. 2번 맞아요. 김현성이었는데 그렇지. 성 지우고 가운데다 테를 넣어. 이런 거. 아, 어? 둘이 진짜 예를 들면 그런 아니야? 게 있다고 할 정도로 복마전인데 그래도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외부 영입 인재들 중에서 이제 전문가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도저히 선거를 뛸 수 없는 사람들. 우리 당이 취약한 거 경제. 우리 당이 외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역별로 배치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직역별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원래 비례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이번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아, 이 사람들은 그래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누구 개판지 내가 그런 거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들 다 뒤로 빠지고. 이제 보면은 앞선으로 좀 의외의 분들이 왔습니다. 근데 물론 이 저 당선권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아주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요? 아니 뭐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은 어제 통화도 해봤고 그런데 아, 그분 얘기는 본인은 사전 내락받은 것도 없고 미리 전화한 것도 없고 문자 뭐 해서 뭐 잘 부탁 이런 것도 안 했다. 본인은 신청서 낸 거잖아요. 신청서 낸 건데 네. 이제 대개 보면 뭐 잘 부탁하면 이런 거 많이 한다고들 하는데 안 했다는 건데 그분은 그 성격상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말아. 성격상? 네, 근데 누굴까? 다 성격상 할 것 같은데. 미래한 제가 왜 제도 한번 내볼까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그랬냐면 한성의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어디 우리는 영향도 안 받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오직 면접만 가지고 가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면접 점수 이 명단 보니까 진짜 면접만 가서 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아는 분을 중심으로 하신 게 아닌가. 아니 진짜 그 지인. 아, 제 아는 분을 봤을 때 언론인 칠 수 있는 특히 누구 면접 제일 잘 볼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니까 아 나도 면접 대뜸 잘하는데. 아닐 것 같아요. 본인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는 것과 틀려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거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미래통합당의 향후 계획에 굉장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자, 또 하나 말하면 단순히 지금 차질 뿐만 아니라 롱텀으로 보면 22대 국회에 보수 정당의 인재 영입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아, 우리 모래시계 하나 넣어야 할 것 같아. 왜요? 김태현 변호사가 너무 이렇게 분량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서 드디어 분량 싸움 네. 나옵니다. 이제 잘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체 모래시계 그 넣고 그것만큼만 얘기하자. 사실 모래시계 필요 없어요. 제가 계속 손짓으로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절대 말을 들어? 듣지 않아. 자 일단 김혜성 당 말씀하세요. 미래한국당 못 넣는 공포자를 본인이 자처한 순간 잘못한 거죠. 아, 자, 진짜 어찌됐든 네. 한성교의 난이라고 할 만큼 저희도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1번으로 예측됐던 윤주경 씨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손녀라고 얘기되면서 네, 21번 됐죠.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이 여기에 가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름대로 의미 있던 분이 거의 20번 밖으로 밀려났고 네네. 그리고 또 김은희 씨라고 해서 이제 그 미투 체육계의 미투를 이렇게 폭로해서 용감하게 했던 그분도 사실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성호 씨라고 해서 과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 얘기됐던 나우의 대표 네. 이런 분들이 다 지금 밀렸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결국은 20번 안에 들어간 들 보면 이 메시지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일단 읽어볼까요? 네. 20번까지 들어간 사람 1번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번은 신원식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3번 김예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이런 분들이 좀 의미가 있네요. 시각장애인 그렇죠. 피아니스트. 이분이 이제 한성교 대표가 야심차게 이제 영입한 분이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장애인 뭐 이런 시각장애를 가진 피아니스트다 해서 미신 분인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들어가고 여러분 나머지는 다 이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한성교의 독립선언일 수도 있고 향후에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됐을 때 내가 뭔가 독자적인 행보를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네. 어떤 사면 문제나 향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일정에서 같이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후에 어떤 정치 세력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한성교 이런 대표의 욕심이 보인다. 네. 아니 지금 이런 얘기가 들었네요. 우리 문자로 5917 쓰시는 분께서 윤봉길 의사 손녀분은 사진 찍고 광고만 하고 버렸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거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주경 씨나 지성호 같은 분 같은 분을 네. 사람들을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박대성 저 페이스북 미주 네, 그렇죠, 그렇죠. 책임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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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성 부사장.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는 사람 아닌데 맞아요.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 생각해요.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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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아, 그래. 저는 모르는데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굉장히 샤프한 분이에요. 네, 다 뒤로 밀렸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네, 미래통합당에서 영입 인재라고요. 아,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좋은 번호를 놨으니까 우리 당을 꼭 찍어주세요. 이분들을 당사시키고 싶으면 그런 전략 아니에요? 장난해요 지금 몇 번을? 어? 어찌됐건 간에. 왜 이러세요 진짜. 네, 근데 이게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략상으로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바로 교섭단체 통합하는 것보다 교섭단체 독립된 교섭단체 있으면 있는 게 대여 전략은 안 건 맞아요. 대여 앞뒤로 포위하니까 앞뒤로? 그건 맞아요. 근데 그러면 미래통합당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못 맞추겠어요. 내가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냐하면 네. 보세요. 네.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참 이런 얘기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도부 말을 제일 잘 듣습니다. 왜? 그렇죠. 야, 뽑아줬잖아. 누가 줬어? 응. 내가 줬잖아. 알겠습니다. 이건데. 의리가 있네, 또 생각보다.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정치권은. 안철수도 따라다니신 거세요. 여기 20번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야, 그러니까 몰라요. 여기 네. 1번부터 20번까지서 미래통합당에서 들어오셔. 왜요? 이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 미래통합당의 향후 계획. 그다음 황 대표의 대선 플랜. 좋아요, 왜? 좋아요. 그러면 네. 왜 유영아 변호사는 떨어진 겁니까? 면접을 못 받겠죠. 뭐. 그것도 있고 이제 어쨌든 미래한국당 자체가 지나치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 있고 이런 그 과거로 간다는 느낌을 좀 버리고 가는 게 맞다라고 그래도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분. 그리고 이제 공병호 위원장이 또 상당히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그분의 네네. 캐릭터 성격상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또 김태현 변호사처럼 생각하면 상당히 또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보면 되게 신선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일단. 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아, 미래한국당에 네. 지금 사람, 그 공천 명단에 든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신선하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제가, 아, 진짜, 아니, 제가 왜, 이거 진짜 면접만 가지고 봤나 봐요 하는 얘기가 제가 나쁜 의미에서 꼭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의미야, 그 말이 그러면. 설명이 안 되니까. 아, 설명이 안 되니까. 왜냐면 되게 비례대표 먹다 보면 아 이거 누구라 이렇게 보이거든요 눈에. 아니 근데 유영아 변호사 얘기 잠깐 해볼게 내가 미래한국당 관계자가 이걸 왜 뺐습니까 이분을 그랬더니 유 변호사는 명단에 넣어도 안 넣어도 이슈가 될 것 같아 골치였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빼는 게 맞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래요. 만장일치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 공관위원들 만장일치라는 거죠. 그 말 진짜 몰라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네.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뜻의 의미가 뭐냐. 공병호 위원장이 애초부터 이제 공천 배제 기준 얘기했을 때 개파 관련자는 다 뺀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본인도 이제 사견 그런 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빠진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빠진다는 확률이 높았고 만약에 들어가면 20대가 굉장히 애매한 20대 초반.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한 22번 정도 넣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네. 그게 전략상은 네. 나올 수도 있거든요. 22번 정도 들어가면 예를 들면 다른 저 보수 이제 표들이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 22번 정도 저는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는데. 비례를 내는 역대 지금 당들의 가장 많이 신청했어요 사실. 그렇죠. 경쟁률이 제일 높아요. 제일 많이 신청했어요. 맞아요. 얘기가 뭐냐면 면접을 보고 온 사람들 얘기가 네. 3분 면접하고 300만 원 이렇게 예를 들면 그게 무슨 뜻이야? 300만 원 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300만 원 내고 이제 이거 신청을 한 거예요. 아 면접 볼 때도 30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신청할 때. 아 원래 모든 비가 다 모든 그래요? 있는데 300만 원 돌려줘요 그러면 안 되면? 안 돌려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학 때 원서 수술 많이 받아서 대학 재정 올리는 거랑 당 재정이랑 비슷해요. 500명이면 3, 5, 15, 15억인데 다 받아 그건
원래 다 그래서 다 받아요. 미래통합 예전은 다 받았어요. 지역구조 다 받고. 어머, 놀랐네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 돈을 좀 벌었겠다 이런 느낌이 그렇죠. 갑자기 드네요. 자, 좋습니다. 그럼 비례 후보를 미래한국당이 어쨌든 이상하게 했지만 어쨌든 결정은 안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 아마 17일을 다시 한다는 거죠 오늘. 걱정하지 말고 형식상 네. 공관위로 다시 돌릴 거예요. 네. 공관위에서 3분의 2가 또 찬성을 하면 네. 이게 그대로 또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3명이 최고위원 나와야 되는데 한 명 왔다잖아요, 한성계 의원. 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불어민주당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비례연합당장 참여 확정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현 대표가 18일까지 빨리 결정해라 누구누구 들어올지 얘기했잖아요. 네. 이건 이제 꼼수에 대해서 꼼수로 대응하는 거냐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사람들 누구누구예요 그러면은? 모르죠. 자기들 알아서 하겠죠. 아니 정당 얘기로. 아 미래정당이요? 어, 미래연합정당이요? 네. 그럼 지금 뭐 정의당 안 들어간다는 거고. 네. 민생당 민생도 들어갈까요? 지금 분위기는 저는 안 들어갈 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네. 그러면 이제 뭐 녹색당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은 약간 좀 이질적인 요소들이 섞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차피 뭐 같이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비례 승관을 그러니까. 뽑고 한다는 뜻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당 정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플랫폼으로 연합정당 한다는 게 사실 유럽식 연합정당 얘기하는데 유럽식 연합정당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제 네. 짧은 지식으로는 이미 여러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 공약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 궁금한 거. 그러면은 제가 진짜 친문 열성 당원이에요. 네, 네, 네. 어디 찍어요? 여기 찍어야 돼요? 아니면은 정봉주 전 의원하고 손 의원 전 의원이 주도하는 그 열린민주당 찍어야 돼요. 손 의원이에요, 현재. 아, 죄송합니다. 네. 손 의원 의원하고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 찍어야 돼요. 왜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네. 정말 친문 열성당원 입장에서 보면 선골라인, 네. 정말 네. 친문의 선골라인 오히려 그쪽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이랑 예를 들면 손 의원 의원이 그걸 표방하고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미래연합정당은요. 짬뽕입니다. 비례연합정당. 아, 비례연합정당. 근데 잠깐만요. 이해찬 대표가 그랬잖아요. 저기 열린민주당에게 네. 공천하지 말고 플랫폼 네. 정당으로 참여해라라고 말을 했고 지금 네. 비례연합정당에 들어간다는 정당들은 녹색당, 뭐 미래당 시대전환, 네. 전환. 네. 시대전환 속에 또 뭐 규제개혁당, 남북통일당, 모두의당 네. 이런 당들이 개혁 정책을 표방하고 같이 움직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시민을 위하여는 이제 플랫폼만 깔아준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요. 네. 아까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건데 아. 구체적으로 디테일로 들어가 보시자고요. 네, 들어가 보면 네, 예를 들면은 저 주 노동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재 민주당 뭐 지금 법자 52시간이지만 아마 거기 있는 대 어느 정당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30몇 시간 이렇게 할 걸요. 그러니까 현 정부 핵심 정책이랑 안 맞아요? 통과하는 들어오는 당의 정책들의 차이가 있는데 그럼 비례연합정당 연합이라는 게 이제 결국 뜻이에요? 같을 네. 필요는 없다. 완벽하게 네. 같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연합이라는 네. 게 큰 틀에서 철학과 가치를 같이 하는 거고 네. 다만 이제 결국은 지금 유성정당으로 대응한 이제 미래한국당하고는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미래한국당이 어떤 선거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입법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쪽 어떤 그걸 가만히 두고 볼 것이냐. 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합리적으로 정당한 선에서 결국 시민사회의 요청. 그러니까 네. 민주당의 요청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그 요청이 굉장히 네. 들끓었던 거예요. 네. 다시 촛불 세력을 촛불을 짓밟으려는 세력들에게 다시 어떻게 보면 입법 권력을 넘겨줘야 되느냐. 네, 네. 그리고 다시 탄핵 세력들이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다시 이 어떤 입법 내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이 목표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까지 하면서 결국은 그 시민사회 영역에서 어떤 일정 정도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를 민주당이 수렴하는 형식으로 네네. 지금 유성정당과는 좀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이 가운데서는 안타까운 것은 네. 사실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이 선거법을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네.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했다는 건 사실 여야 그리고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자 책임성 통감해야 된다. 네. 그렇지만 다만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아마 이제 연합정당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몇 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비례연합정당이 결국 성공하려면 번호가 앞번호여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미래한국당이 네. 의원 5명으로 지금 네.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보다는 많게 6명을 하고 싶다는 게 요점이거든요. 누구누구가 네.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 누가요?
아무 가야겠죠. 보낼까요? 표창원 의원이라든가 이철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낼까요? 현역 의원들을 네. 이철 의원이 가겠어요? 이철 의원 스타일. 이철 의원 스타일상 안 갈 것 같고. 아니 그건 알아서 민주당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누가 가든지 말든지는 좀 말씀한 시고 좀 반박을 좀 해야 되는데 첫째 22대 국회에서 김현성이에요. 22대 국회에서 꼭 해야 될 거 선거법 다시 개정하라. 다시 개정하라. 이거는 그렇죠. 이제 통과됐어요. 자, 우리 그냥 솔직합시다. 미래통합당은요 솔직하게라도 했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네. 그렇죠. 미래통합당 솔직하게 했어요. 일관되게. 요거는 네, 먹을지언정 솔직했어요. 네, 처음부터 네. 일관되게. 근데 민주당은 솔직하지 않습니다. 아, 솔직하지 네. 않다. 네, 전 그 말씀만 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갑자기. 네, 지금까지 김현성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3부에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이번 총선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결국 플랫폼 정당이라는 새로운 연합 정당을 위한 버팀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마당을 멍석을 깔아주는 그런 등장까지 등장을 한 상황인데요. 진보 진영 비례연합 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 정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백은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민을 위하라고 하는 플랫폼 비례연합 정당이 선관위 등록을 마친 거죠. 예, 어제 마쳤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이제 총선에 참여하신 건데 우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 당이 왜 만들어지게 됐고 이 당이 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로 원하십니까? 먼저 이 개정된 선거법이 있잖아요. 네. 지난 12월 말에요. 근데 개정된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그 소수 정당들한테 좀 기회를 열어주는 하나의 취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실 거대 정당 중에 하나인 미래통합당에서 네. 사실 그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회사 같은 경우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니까 개정된 선거법을 중에 골목상권보호법에다 비유를 하는데 네네. 골목상권보호법이라는 것은 소상공인들한테 좀 이제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대 기업이 예를 들면 이제 미래통합당은 거대 기업이란 말이에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거대 기업이 소위 말해서 자기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소상공인으로 위장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상공인들 그 일종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뺏겠다는 거죠. 아. 그게 이제 미래 한국당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선거법 취지도 안 맞고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반칙이고 불공정이고 편법이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일종의 비유하자면 달리기 시합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출발점에서 뛰려고 하는데 네. 하나만 그러니까 50m 앞에서 뛰겠다는 것은 이건 불공정 게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회 활동할 때 제 기준은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반교육적인 것이 일어날 때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이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건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사회 활동 참여하는 중요한 기준이 그겁니다. 근데 여기 이런 게 만약에 그냥 용납이 되게 된다면은 학생들이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이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그려서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 수밖에 없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건강성을 해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선관위에서 이걸 제동을 걸어줬어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제동을 안 걸어준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편법과 그다음에 이제 반칙에 의해 가지고 민의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지금 예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 방치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민주 진보 진영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빙그른 역할을 테이블 네. 역할을 해줄 정당이 필요하다. 개별 정당은 이걸 혼자서 해결 못하니까는 아 너무 군소 정당이 너무 작기도 하고 역량이 좀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정당이 주도할 수 없는 게요. 네네. 특정 정당으로 그러니까 다 해쳐 모여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걸 담아줄 그러니까 그들의 비례 대표들을 네. 네. 담아줄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꼼수다 이렇게 이제 공격들을 하시는데 사실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네. 그것은 뭐 미래한국당보다 오히려 더 솔직하지 못하게 네. 들어가려고 하는 꼼수의 꼼수 아니냐 이런 얘기 있던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거의 동의할 수 없는 게요.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반칙을 하는 것을 지금 정상화시키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 차이가 있고요. 둘째는 뭐냐. 만약에 꼼수라고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은 자신들도 꼼수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미래한국당 뒤요. 예. 그러면 그건 인정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제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국민에게 사죄하고 그걸 해산시켜라. 그럼 우리도 해산시키겠다. 네. 그러면 원래대로 그러니까는 예,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가 대로 그대로 선거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예. 꼼수라고 이쪽을 욕하려면은 자기들도 꼼수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꼼수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반칙이잖아요. 반칙이니까 그걸 다 없애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쪽에서 없애면은 우리도 네. 당장 해산할 수 있어요. 아, 미래한국당이 없어지면은 여기도 해산할 거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 그게 아닌 이상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아, 이렇게 예. 그리고 우리는 또 더더라 이걸 이제 소수 정당들의 기회를 열어주는 취지를 좀 이걸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게 예. 이 시민을 위하여 함께하기로 한 정당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정당들입니까? 그건 아직 다 공개는 하지 못하겠고요. 네. 지금 이제 진행 상황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밝힌 정당들이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내부 이제 정리를 좀 하시는 정당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소수 정당이 되게 많아요. 아, 선관위에 등록된 것만 해도 예. 40여 개가 넘습니다. 엄청 많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정당을 사실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진보 진영의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공통분모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원내 진출하려고 그동안 활동을 열심히 했던 정당들. 네. 그러니까 뭐 정당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별로 활동을 안 하는 정당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옥석을 좀 가려가지고 지금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다음 내부 정리 과정들이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공당이기 때문에요. 네. 그걸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참여를 밝힌 정당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검토 내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정당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치개혁연합이라고 하는 곳이 네. 원래는 참여를 같이 이제 하기로 하면서 통합 합의문까지 처음에 만들었다가 네. 내부에서 부결이 되고 네. 그렇게 해서 플랫폼 정당인지 의심스럽 다라는 얘기까지 듣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네.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소수 정당들이 근본적으로는 서로 연합해서 뭔가를 하기가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의미하지도 않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분들의 입장은 제가 뭐 그냥 뭐 존중을 하는데 초창기에 그분들하고 제가 협상을 좀 주도했던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렇죠. 예,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합의된 게 있었는데 합의가 이제 그쪽으로 가져가 가지고 이제 부결됐었어요. 부결 처리됐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취지가 맞다면 통합한다. 그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비례 후보를 등록을 마쳐야 돼요. 27일까지 해야 되죠. 예, 맞춰야 네.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요. 제가 그렇죠. 이걸 처음 정당 이런 걸 해보니까요.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비례 후보들을 다 이제 보내가지고 담으면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 정당에서 소위 이제 공심이라고 하죠. 공직 네. 후보자 자격 심사 이거를 이제 거쳐야 돼요. 근데 그 서류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처리하는 그런 걸 비롯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한 일주일 이상은 걸려요. 그래요. 근데 지금 정당 등록, 완료가 된 플랫폼 정당은 저희뿐이 없어요. 시간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네네. 이게 정당 꼴을 갖춰야지만이 선거안에 그렇죠. 등록이 돼야지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네네. 지금 정계련은 아직 그러니까 그런 정당 등록이 안 된 상태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 속에서는 네. 적어도 이 일정을 고려할 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중으로는 제가 볼 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네. 정당을 꼴이 안 갖춘 정당에 참여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정치개혁연합은 하는 것 취지는 다 이제 존중해 주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이 틀이 안 마련됐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당하고의 이제 문제는 뭐 또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를 네. 좀 하시고요. 네. 지금 여기서 가장 우리가 궁금한 거는 민주당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정의당이나 이런 당들이 참여하느냐.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참여를 하기로는 했는데 네. 일단 본인들이 뽑아놓은 비례대표 후보들을 후순위로는 넣어주겠다. 여기까지는 네. 됐어요. 네. 그럼 그 앞순위들에 있는 분들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예,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시간적으로나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스스로가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제 정해놨잖아요. 데드라인까지 사실 참고 기다렸던 거예요. 아, 기다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가능하면 통합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그러니까 아. 민주당이 그동안에 서두르지 않고 네. 최대한 어쨌든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기다리는데도 데드라인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제가 볼 때 이제 오늘 정도라는 얘기예요. 계산을 역순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계산해보면,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으로 볼 때는 참여한다고 선언을 했고 네. 투표로요. 당원 네. 투표에서요. 네. 그럼 선택할 게 현실적으로 저희 밖에는 없어요.
아, 그렇게 보시죠. 예, 현실적으로 지금요. 왜냐하면 네.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독자정당을 네. 하겠다는 거예요. 열린민주당 참여 안 합니까? 열린민주당은 독자정당을 하겠다는 거고 선거 끝나고 나서도 계속 독자정당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건 일종의 소수정당, 또 하나의 소수정당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건 플랫폼이 아니죠. 그렇죠. 거기 민주당이 어떻게 글로 들어가요? 그건 안 되겠다. 예, 구조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고 네. 그러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은 선거안에 등록된 게 우리뿐이 없기 때문에 시민을 위할 밖에 예, 선택의 때문에. 민주당은 선택의 그러니까 그렇게 강요받는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요. 네네.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죠. 저희는 처음에 정의당과 민주당을 사실 중심축으로 같이, 네. 담으려고 했는데 정의당이 어쨌든 아직까지는 어쨌든 잘 불참을 지금 입장을 바꾸지 있죠.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정의당의 몫이 굉장히 비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백이요. 그렇죠. 큰 그렇죠. 공백이요. 그러면 이제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예. 나머지 소수정당들한테 그렇다고 민주당한테 더 넘겨줄 수도 없는 거고요. 네네. 그렇다고 소수정당을 억지로 막 채울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럼 저희는 하세요? 뭐냐면 이제 시민사회 좀 이제 확장을 시켜가지고 좀 정의당의 좀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칼라들 이런 사람들을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영입 내진 공모 이런 방식으로요. 네.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시민을 위하여 플랫폼 정당이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네. 후보를 안 내요. 우리는 1차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말 그대로 테이블 깔아주고 그런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네. 최 교수적으로 다 국회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가. 그럼 저도 그 얘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건 제가 180도 하는데요. 안 해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할 때는 그러잖아요. 우리 우 교수님도 공동대표 교수님도 안 한다고 그러고요. 네. 예, 그거는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거 선거 끝나면 제가 뭐냐면 당대표도 사퇴한다 그랬었고. 네. 내 본업으로 돌아간다 그랬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체 아무도 후보를 안 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얘기를 좀 하려다 말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앞쪽 순번을 받아야지 이게 또 좀 선거에서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비례정당 그렇죠, 관련해서. 예. 지금 현재 미래한국당이 의원이 5명이어서 앞순번이란 네. 말이에요. 물론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이 안 낼 경우에 네. 후보를. 그러면은 최소한 6명 정도는 있어야지 될 텐데 현역 의원이. 네. 그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민주당은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입장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불출마 선언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의원들한테 저희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불출마 선언한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예, 예 그러냐면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21대에서는 네. 현역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표창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렇죠.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저 그분들이 이제 의사를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네네. 부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네. 부분에서 민주당에서 어쨌든간에 당론으로 결정을 차별을 하게 되면은 네. 민주당원인 분들이 어쨌든간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을 해가지고 네. 좀 이제 대의에 그러니까 동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동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또 꼼수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이제 원칙은요. 개정된 선거법이라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네. 원칙은 이미 그러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걸 만들면서 네. 원칙은 완전히 사실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m 앞에서 뛰는 사람을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놓고 나서 나머지 뒤에 출발선에서 뛰는 사람들한테 원칙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이 네. 저는 키득키득할 것 같아요. 더맨더머라고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맨더머라고요? 예. 그렇게 키득키득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 나옵니다. 우리 0577 쓰시는 애청자분께서요. 남도 하니까 민주당도 반칙하는 건 정당하다?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럼 아이들한테도 저 사람 반칙하니까 너도 반칙해라. 무조건 이기고 봐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자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선관위가요. 미래한국당의 반칙을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아, 선관위가 인정했으니까. 예. 선관위가 인정했다는 게 50m 앞에서 뛰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네. 그거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출발선에서 뛰는 게 그러니까 공정이고 그게 원칙이냐 이거예요. 네. 예? 그럼 50m 앞에 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승리를 했어. 네. 그래서 상을 받았어. 트로피를 받았어. 그게 네. 그러니까 공정성의 결과이고 그게 정당한 거냐 이거죠. 그러면 출발선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그러니까 같이 50m 앞에 뛰었을 때 네네.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는 차선책이나마 공정성을 그래 회복시키는 길이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건 맞지만 선관위에서 예. 그거를 일단 허락해 준 순간 예. 우리
사실 변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뭐냐면 그들이 먼저 해산하면 우리도 해산하겠다는 거고. 아, 예. 어차피 미래한 그리고 저희는 거기다가 소수정당까지 못까지 예. 반역을 시키고 있다는 반역시키니까? 점에서는 네네. 선거법 취지를 그러니까 가능한 어쨌든 간에 정상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총선까지 예.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예. 앞으로 일정 계획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례후보를 등록시켜야 되는 문제이고요. 네. 비례후보 등록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 범민주 진보 진영에 소위 말해서 비례후보들을 좀 이제 지지를 해달라고 좀 단일대호 형성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호가 단 하나의 번호로 전부 다 이제 모이자. 이제 이런 이제 구호를 이제 갖고 구호예요? 있는데요. 예, 예,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민들한테 어쨌든 간에 뭐 호소를 해야 되겠죠. 아, 예. 어떤 방법으로 호소가 될까요? 자, 이름도 모르는데. 아니, 뭐 이제 거기 참여하는 정당들이 공동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죠. 자기들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제 거기 비례 후보들이 선거 끝나면 각 자기 정당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각 정당들이 어쨌든 간에 이 같이 함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다면서 연합정당이죠. 당 이름은 시민을 위하여 그대로 갑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참여하는 정당에 따라서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가능한 효과적 전달하기 위해서 당명은 그러니까 지금 열려 있습니다. 아, 예. 당명은 열려 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백은 시민을 위하여 공동 대표였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